안녕하십니까. 더월즈 VS의 김민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자꾸 댓글에 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경기 얘기를 하시죠. 아무리 제가 좋아도 지금은 롤드컵 진행 중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이걸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2019 월즈 8강 2일차에 진행되는 경기들에 관한 VS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19 월즈 8강 세 번째 경기에선 제왕과 언더독이 만납니다. SK텔레콤은 그룹 스테이지에서 RNG, 크나틱과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는데요. 2년 만에 월즈에 돌아온 SK텔레콤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1라운드 RNG와의 경기에서 쉽지 않았던 경기를 백도어로 잡아내는 등 멋진 경기를 보여주며 5승 1패로 죽음의 조를 통과했습니다. 좋아!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던 스플라이스는 비지차츠의 활약으로 텀플러스 피닉스를 한 차례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주며 창단 후 첫 월즈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월즈에서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차지했던 SK텔레콤 T1. 월즈 8강은 100% 통과했다는 이야기죠. 이 때문일까요? 대진이 확정됐을 때 스플라이스 대표로 나온 절진은 한숨을 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NS에 내가 페이커의 손을 잡았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나는 페이커가 준 핫팩도 써봤는데. 2년 만에 월즈로 돌아온 전설 새채미 페이커의 활약은 그룹 스테이지부터 빛이 났습니다. 주전 라인업에 월즈가 처음인 선수들이 3명이나 속한 SK텔레콤 입장에선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가 정말 중요했죠. 1라운드를 하드캐리한 선수는 다름 아닌 페이커였습니다. 크나틱전에서 트리스타나로 9킬, 8어시스트 노데스를, 클러치 게이밍전에선 후니를 수차례 잡아내는 비정함을 보여주며 아칼리로 7킬, 1어시스트 노데스를, RNG전에선 백도어 운영으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페이커를 상대해야 하는 선수는 휴머노이드입니다. 메이지 챔피언을 잡았을 땐 경기력이 극대화되지만 기복이 심하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월즈에선 그 기복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SK텔레콤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페이커라는 전설적인 선수를 상대로 휴머노이드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복하면 저죠. 파도 타는 재미가 있습니다. 후! SK텔레콤과 스플라이스의 경기에서 정글을 지배하는 자는 누가 될지도 관건입니다. 2019년 SK텔레콤의 부활에 큰 역할을 한 클리드는 월즈에서도 제 몫을 다하고 있는데요. RNG전에선 드래곤 스틸을 통해 RNG의 사마염을 저지하고 환상적인 술통 폭발 3인공을 성공시키는 등 슈퍼플레이로 팀 승리에 기여하며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클러치 게이밍전에선 저격밴으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앨리스로 6킬 5어시스트 노데스를 기록하며 게임을 하드캐리했습니다. 클리드를 상대해야 하는 절진은 2017년 EU LCS 스프링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는데요. 2019년 LEC에선 육식형 챔피언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조커 카드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절진은 강적을 상대로도 전략적인 수를 꺼내둘 수 있을지 없을지 어쩔지 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쩔지 눈에 쩔어요. 8강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매치업에선 담원 게이밍과 G2가 만납니다. 커뮤니티에서 담원이 스크림에서 G2를 쉽게 이겼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던 걸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월즈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양 코스는 인터뷰에서 SK텔레콤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도 뭐 방탄소년단 만나고 싶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IG, 팀 리퀴드 같은 노련한 선수들을 상대한 담원 게이밍. 첫 경기에선 팀 리퀴드에게 패배했지만 디펜딩 챔피언 IG를 두 번이나 잡아내며 5승 1패,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9 월즈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 평가받던 유럽 챔피언 G2. 하지만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그리핀을 상대로 1승 2패로 밀리면서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는데요. G2 특유의 한계가 없는 뱀픽이 다전제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만큼 담원과의 승부에선 그룹 스테이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대도, 너구리. 이번엔 G2의 원더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첫 경기에서는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왔죠. 신발을 팔아버리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샤이와의 도벽 논쟁으로 불타올랐던 아이즈와의 경기에선 도벽 제이스로 나인전에 압도하며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과연 너구리의 공격적인 성향이 8강에선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2019 MSI에서 상대했던 모든 탑 라이너들을 압도하며 현존 최고의 탑 라이너라는 평가를 받았던 원더. 그룹 스테이지 조 추첨 이후 결승까지 다른 게임을 하면서 올라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룹 스테이지에서 원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슈트는 조 2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과연 원더는 8강부터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와우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우물만 파라! 플레인 스테이지와 그룹 스테이지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얻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뉴클리어죠. 담원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저평가받았던 뉴클리어. 플레인 스테이지에서도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할 때에도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담원의 약점이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죠. 플레인 스테이지는 손풀기였을까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뉴클리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이사라는 주 무기를 앞세워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IG전에선 인생 경기를 보여주며 8킬, 5어시스트, 1데스를 기록. 그룹 스테이지부터는 우리 핵이라는 것을 팬들에게 입증했습니다. 과연 뉴클리어 선수는 G2에게 얼마나 강한 핵을 투척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카이사! 팬하지 마라. 지금까지 8강 2일차에 대한 VS였고요. 저는 4강 경기와 함께 다시 진지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월즈 VS 마지막 VS는 조별리그 대 8강입니다. 조별리그에는 김민아가 없었고 8강에는 김민아가 등장하죠. 벌써부터 엄청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